이번에는 디키의 제5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. 디에제 5스케일은 디에제 1스케일이 레로 시작하는 레폼 스케일이므로 펜타토닉 순서대로 보면 레미솔라도 중 다섯 번째인 도폼 스케일이 됩니다. 디에제 5스케일 시작은 6번 줄 10프렛 D 즉 도가 됩니다. 이제 6번 줄 10프렛 D를 시작음으로 하여 디에제 5스케일 지판 온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6번 줄 10프렛 D 즉 도부터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디키의 제5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. 디에제 5스케일은 디에제 1스케일이 레로 시작하는 레폼 스케일이므로 펜타토닉 순서대로 보면 레미솔라도 중 다섯 번째인 도폼 스케일이 됩니다. 디에제 5스케일 시작은 6번 줄 10프렛 D 즉 도가 됩니다. 이제 6번 줄 10프렛 D를 시작음으로 하여 디에제 5스케일 지판 온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6번 줄 10프렛 D, 즉 도부터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디키의 제5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. 디에제 5스케일은 디에제 1스케일이 레로 시작하는 레폼 스케일이므로 펜타토닉 순서대로 보면 레미솔라도 중 다섯 번째인 도폼 스케일이 됩니다. 디에제 5스케일 시작은 6번 줄 10프렛 D 즉 도가 됩니다. 이제 6번 줄 10프렛 D를 시작음으로 하여 디에제 5스케일 지판 온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6번 줄 10프렛 D, 즉 도부터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
이번에는 디키에 제 5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. 디에제 5스케일은 디에제 1스케일이 뇌로 시작하는 레폼 스케일이므로 펜타토닉 순서대로 보면 레미솔라도 중 다섯 번째인 도폼 스케일이 됩니다. 디에제 5스케일 시작은 6번 줄 10프렛 디 즉 도가 됩니다. 이제 6번 줄 10프렛 디를 시작음으로 하여 디에제 5스케일 지판 온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6번 줄 10프렛 디, 즉 도부터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디키에 제 5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. 디에제 5스케일은 디에제 1스케일이 뇌로 시작하는 레폼 스케일이므로 펜타토닉 순서대로 보면 레미솔라도 중 다섯 번째인 도폼 스케일이 됩니다. 디에제 5스케일 시작은 6번 줄 10프렛 디 즉 도가 됩니다. 이제 6번 줄 10프렛 디를 시작음으로 하여 디에제 5스케일 지판 온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6번 줄 10프렛 디, 즉 도부터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디키에 제 5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. 디에제 5스케일은 디에제 1스케일이 뇌로 시작하는 레폼 스케일이므로 펜타토닉 순서대로 보면 레미솔라도 중 다섯 번째인 도폼 스케일이 됩니다. 디에제 5스케일 시작은 6번 줄 10프렛 디 즉 도가 됩니다. 이제 6번 줄 10프렛 디를 시작음으로 하여 디에제 5스케일 지판 온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6번 줄 10프렛 디, 즉 도부터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